양민? 잠깐만요. 아, 지금 머릿속에 지금 필터하고 계시죠? 잠깐만요. 여기 편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구본일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 말고 새로운 분들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취업한 지 1년 정도 가까이 된 공채 합격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앞으로 종종 다른 분들도 많이 모셔올 텐데 댓글로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 이분들한테 궁금한 점을 남겨주셔도 아마 댓글로 답변을 주시겠죠?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고 취업하신 분이고 지망생들한테 생생한 정보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멍멍님부터 멍멍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작년 2019년 하반기 때 네, 공채로 입사를 해가지고 한 5, 6개월 이제 교육을 받고 최근에 라이브 팀에 배치를 받은 신입 기획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르는 MMORPG. 네, 맞아요. MMORPG 팀이고 팀 규모가 큰 팀은 아니어서 이것저것 콘텐츠 시스템 밸런스, 레벨 디자인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야옹님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작년에 공채로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콘텐츠 기획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야옹님이라고 합니다. 네, 콘텐츠 기획팀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이제 뭐 레벨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몬스터 관련된 업무 그리고 간단한 콘텐츠들의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현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게 저희 콘텐츠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취업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우선 저는 일단 게임 관련된 어떤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접한 적이 없었고 사실 게임 개발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학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게임 개발이 어떤 건가 배우게 됐고요. 그전에는 사실 S사, K사 이런 데서 제가 디자인 전공을 했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 살려서 그게 비스무리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프리랜서로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다음에 게임 회사로 가고 싶다 해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 알게 모르게 그래도 어떤 회사 업무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근자감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기획 학원에서 배운 걸로 준비를 시작했죠. 네. 기획 학원에서 시작했다고 하니까 너무 학원 광고 같긴 한데. 네. 아니요. 원래 그럼 디자이너로 일을 하셨던 건가요? 네. 디자이너로 이제 회사에서도 조금 일을 했었고 인턴십도 했었고 그리고 프리랜서로도 한 2, 3년 정도 수익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도 어떤 서비스 디자인 아니면 제품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PT 같은 것들도 만들어보고 논리적으로 이걸 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얘기도 해보고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게임 게 좀 비슷하겠는데 잘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고 게임도 워낙에 좋아하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잘 열심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야옹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야옹님도 취업하기 전에는 본인은 어떤 상태였나요? 저는 일단은 학과가 게임이랑은 전혀 이제 관련이 없는 무관한 학과였고 그냥 학과 공부를 하다가 게임이 너무 좋아서 그냥 게임 공부를 하고 싶어서 따로 뭐 동아리라든지 아니면은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인턴 활동도 하고 계약직으로도 기획자로서 일을 해보고 그러다가 좀 더 게임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어서 이제 게임 캔버스에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채로 입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게임 캔버스 광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네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그러면 두 분이 취업에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냥 여러 사례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 사례들 중에서 내가 포포를 잘 썼다 아니면 플밍 지식이 괜찮았다 대외 활동이 괜찮았다 그런 거 중에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 면접 볼 때 1차 면접이 이제 실무자 면접인데 1차 면접을 좀 잘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그 면접관에게 들은 얘기도 1차 면접 때
인상이 좋아가지고 2차 면접 때도 자신들이 크게 어필을 해줬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1차 면접 때 나왔던 질문들이 있었는데 밸런스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밸런스라고 하면 단순하게 수치나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뭐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왜 이 밸런스 얘기하시는 거지? 왜 이 질문 주셨지?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다. 기사에 있는 어떤 게임이 이거와 유사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 게임에서 이제 바탕으로 해서 상정을 하자면 뭐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좀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가정하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세우고 뭐 주어진 것보다 좀 더 좀 깊게 파고드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면접 때 좀 좋은 인상을 받았고 점수를 높게 줬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럼 그 면접을 가기 전에 그 회사 게임을 많이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가신 건가요? 보통 공채 같은 경우에 서류부터 면접까지는 좀 텀이 되게 길잖아요. 몇 개월간 진행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원서를 넣고부터 한 3개월 정도인가? 그 회사 게임을 웬만한 메이저 게임을 다 했던 것 같아요. 3개월 내내 게임을 했고 분석도 해보고 과금도 해보고 그런 것도 좀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금도 해보고 분석도 좀 많이 해서 3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가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야옹님은 취업에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면접을 다 보고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 뽑아주신 뭐 팀장님과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약간 눈에 띄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기획서가 되게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면접 때 되게 좀 당당하게 말하고 자신을 잘 어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눈에 많이 띄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문서가 정돈이 잘 되었고 그 다음 당당하게 얘기해서 어필이 됐다. 당당하게 그러면 면접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 성격이 그런 건가요? 원래 성격이 약간 좀 활발한 편도 있긴 한데 면접을 볼 때 좀 간절함이 되게 컸어요. 면접을 꼭 붙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더 많이 좀 어필을 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좀 더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열정을 많이 어필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취업을 하게 되셨으니까 취업 전이랑 후랑 생각이 되게 많이 달라졌을 텐데 야옹님이 취업 전이랑 후랑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취업 전에는 완벽하게 100% 유저의 입장으로 이제 게임을 플레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획자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가장 고민이었는데 입사를 하게 되고 나니까 유저들의 반응을 많이 살피게 되고 내가 이렇게 기획한 것들이 유저들한테 어떻게 비칠지를 자연스럽게 이제 체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을 하면서 좀 더 유저의 마인드가 아닌 기획자적인 마인드로 좀 기획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그 분석이나 그럼 VOC 동향 같은 것도 스스로 모니터링 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모니터링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제 제가 직접 기획하고 구현한 것들이 유저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시간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게시판을 통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분 다 포트폴리오나 면접 준비할 때 기억나는 썰이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면접 썰도 괜찮고 아니면 포트폴리오 쓰다가 되게 힘들었던 점 뭐 그런 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좀 개인적으로 면접 자리가 좀 완전 처음은 아니고 사실 그렇게 익숙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면접이. 예. 그리고 저는 공채를 지원하기 이전에 다른 회사들을 많이 지원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그 면접 자리가 인생의 손가락 안에 꼽을 면접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를 어필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면접 준비를 할 때 주변 지인들한테 그 맨날 때마다 그냥 갑자기 대뜸 자기소개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면접 스킬도 올라가는데 제가 모르는 제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 어, 너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예. 네가 얘기하는 거랑 네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어? 내가 생각하던 내 모습이랑 다르게 살았구나? 이런 썰? 그런 경험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면접 연습을 하다가 오히려 자기 인위적으로 자기를 만들게 되고 뭐 이렇게 됐다는 말씀 맞나요? 네,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모습,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모습이랑 인지하는 모습이랑 남이 보는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어디 주변에서 얘기 듣게 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 자기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겠네요. 네. 어, 그럼 고양님은 포트폴리오나 면접 준비할 때 기억나는 썰이 있다면? 어, 저는 공채로 이제 준비를 하기 전에 원래 다른 회사에 한번 합격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약간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가지고 어, 입사를 빨리 할지 말지를 엄청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공채가 몇 개월 남기 전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 어, 이번 회사가 뭐 이미 합격했지만 공채를 준비하는 거를 더 추천한다고 되게 네. 열심히 저를 네. 설득을 하셔가지고 그때 약간 진짜 많이 고민했지만 어, 합격한 회사한테 이제 어, 입사를 취소하겠다라고 말씀을 잘 드리고 공채를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생님이 해주셨던 네. 그 말대로 네. 진짜 공채가 더 잘 되어서 아 역시 선생님 말을 듣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아, 너무 이제 자화자찬하는 그런 게 돼버렸는데 그 선생님 참 훌륭하긴 훌륭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 저희가 근데 대본을 짜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학원 칭찬이 돼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곤란하긴 하네요. 어. 어, 그러면 이거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거 이제 미리 알았으면 좀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어, 피해가는 게 아니더라도 취준생들한테 뭔가 팁을 드리자면 내가 어, 현업인이 되기 전이랑 후랑 생각이 달라져서 취준생들한테 미리 이건 좀 알고 있어라 이번에 고향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미리 알았으면 좋겠는 게 네. 어, 저는 면접 준비할 때 미리 알았으면 되게 좋은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 뭐 2차 면접 같은 데는 되게 높으신 분들이 이제 면접관으로 오시잖아요. 네, 높은 그쵸?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뭐 포털에다가 검색을 하면은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아. 미리 내가 어느 팀에서 나를 면접을 보는지 알면은 네. 그분들을 막 다 검색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분들 정보라든지 아. 그리고 뭐 인터뷰 때 어떤 말씀을 하셨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가면 면접에서 좀 할 말이 더 많아지고 네. 그분들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좀 이렇게 언급할 수 있어서 네. 어, 이런 점이 면접에서 되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 면접관이 만약에 포털에 검색되는 분이라면 그분의 뒷조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알아가는 거죠. 어, 근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이기기가 편하니까 그 면접관을 적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이상하긴 하지만 멍멍님은 이거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거. 네, 이거는 회사 바이 회사인 것 같은데 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엔 그 올해 인턴에서 정직원 전환율이 기획자 한정 100%였어요, 이번에. 그리고 그 기획자들의, 어, 인턴에서 이제 전환된 기획자들의 대우가 저희 공채랑 똑같아요. 교육도 똑같이 받고, 네, 같은 과정을 겪고 있어서, 어, 사실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땐 그 인턴이라는 게 그 한 2개월, 3개월 동안 내 시간을 투자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내가 지원을 하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 때문에 저는 인턴 지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어, 어떤 인턴으로 했을 때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게, 어, 2개월, 3개월 동안 나한테 맞는 회사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쪽에 있는 그 어떤 개인 기획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나한테 맞는지,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 회사에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기간은 취업하는 사람 입장에선 면접 시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턴이란 건 2개월, 3개월 동안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르게 생각해보면, 2, 3개월 동안 내가 하는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란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만약에 그때도 인턴이 이렇게 전환율이 높다는 걸 알았으면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보여주는 열정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란 걸 알았으면 인턴도 한번 지원해 봤겠다. 왜냐면 또 지금 주변에 보면 그냥 이제 입사를 해서 나랑 안 맞아서 하루하루가 고통인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아 이렇게 입사해서 뭐 큰 꿈을 갖고 왔는데 이런 과정이 나랑 안 맞네. 나랑 기대했던 거랑 다르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인턴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인턴으로 뭐 지원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선택지인 것 같아요. 그럼 인턴도 전환형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턴을 트라이해서 자기가 전환을 노려보는 것도 참 괜찮은 사례인데 그걸 안 한 게 좀 아쉽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야옹님은 다시 취업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나의 공부 스타일을 어떻게 다시 만들겠어요? 뭐 다들 나이가 들고 막 그러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지금 다시 내가 중학생이 되면 공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거를 게임 기획자에 빗대어서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시 취업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일단 뭐 그때도 그렇게 하긴 했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랭킹에 있는 뭐 10위권, 20위권에 있는 게임들을 다 플레이를 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최신 트렌드에 어떤 게임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업에서 가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게임을 많이 랭킹에 있는 것들을 플레이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게임 캔버스에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이제 게임 캔버스 그만. 네. 랭킹에 있는 게임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현업 가서도 깨달으셨는데 현업 가서 그걸 깨닫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현업인이 되는 순간부터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현저히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퇴근을 하면 되게 늦게 퇴근하는 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 쉬고 싶거든요. 그래서 게임 플레이를 되게 많이 하기 힘들어지는데 이전에 내가 많이 플레이를 해놓으면 그것들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기획을 하거나 그럴 때 되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해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 랭킹 안에 우리 게임과 경쟁사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는 어떤 점을 이용해가지고 유저들을 이제 끌어당기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게임이 높은 랭킹에 되어 있는지를 늘 알고 있어야지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기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랭킹이 높은 게임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멍멍님은 취업 전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어떤 걸 다시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취업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개인적으로 좀 토론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회사에 와서는 사실 토론하기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신입이니까 토론하기보단 시킨 일을 하는 위주인데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 기획을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기회가 그래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을 시킬지 그리고 어떤 자료들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내가 어필을 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사실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제가 주변 사람들과 그렇게 많이 얘기해 볼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위주로 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게임을 혼자서 분석하고 그런 쪽이 좀 더 비중이 컸어서 그때 만약에 내가 좀 더 어떤 토론할 때 누구한테 설득을 한다든지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을 쌓는다면 지금 좀 더 도움되지 않았을까? 지금 얘기하다 보면 가끔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결론이 뭐야? 이럴 때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기회를 제안했을 때. 그래서 조금 어떤 남들을 설득하는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실무를 하고 계시는군요. 이제 설득을 하는 것도 기획자의 정말 중요한 업무인 거죠. 그러면 주변 공채 합격자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랑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요거는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야옹님은 주변 공채 합격자들 중에서 민맥스? 저희는 이제 공채가 붙고 난 다음에
같이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때 같은 조원이었던 분들 나이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어리셨던 분이 24이었고 정말 졸업하고 칼 졸업하고 이제 취직하신 분, 그리고 맥스로는 뭐 32? 뭐 31? 보통 이러셨던 것 같아요. 32, 31의 공채 합격자도 있으시군요. 네. 멍멍님은? 저희는 23이 미니멈이고 맥스가 33이었던 것 같아요. 제 동기들이고 주변에 이제 좀 뭐 팀이나 간혹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한 그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33이 평균이라고요? 맥스. 아, 예. 역시 그 33에도 신입으로 취업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죠. 제가 정말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항상 그쪽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33에도 공채 취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동료들은 어떤 것 같아요? 뭐 인성이나 실력이나 뭐 아직 신입 입장에서 이런 평가를 하기 좀 조심스럽긴 하시겠지만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와 연차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시는 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들 막 10년 차 이러신 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항상 이제 배우는 입장으로 이제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일도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항상 많이 얻어가는 그런 동료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답변이군요. 네. 그러면 네, 멍멍님의 동료는? 저는 교육기간이 좀 길었어요. 교육기간이 길어서 팀원들을 이제 접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일단 팀원들 얘기를 하면 다들 잘하시죠. 물론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 그 중에 실력을 떠나서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전지향형, 그리고 어떤 진보형, 어떤 열정형 그런 타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실력은 좋지만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하는 사람들은 일을 찾아서 하진 않아요. 일을 찾아서 하시진 않고 나 좀 올라가고 싶은 야망이 있다. 적어도 나 파트장은 달고 싶다. 팀장은 달고 싶다. 이런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세요. 막 야근 주말 출근도 하시고 일 엄청 열심히 하세요. 봐봐서 실력은 다들 좋다. 그렇군요. 이건 논란이 되게 많을 말 같긴 하네요. 제가 다른 말은 안 하고 어차피 유튜브에도 논란이 될 말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거에 대한 기준이랑 주말 출근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뭐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나 목표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신입으로서 적응을 하느라고 다른 이제 기획 공부나 프로그래밍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적응을 해서 시간 날 때마다 프로그래밍 공부라든지 그리고 뭐 기획적인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가까운 목표입니다. 네, 그럼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취업하고 나니까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원래 그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프로그래밍 공부는 원래도 생각을 했었던 게 예전에 이제 게임을 만드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프로그래머 이제 분들과 대화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면은 좀 더 대화가 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쭉 생각을 했었고 현재는 시스템 기획 업무를 하면서 프로그래머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럼 멍멍님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를 말씀해 주시죠. 뭔가 제 의견 그리고 의사가 좀 많이 들어간 소규모 프로젝트 게임을 런칭해 보고 싶다. 그리고 그걸로 다가가는 수익까지. 왜냐하면 지금 뭐 당연히 회사가 그렇겠지만 제가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 일을 하면서는 제 의견을 작업에 반영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임이나 이상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는 어떻게
그게 녹여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전부 자신들의 창작 욕구를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떤 그런 것들을 풀 곳이 있는가 하면 게임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소규모 팀을 꾸려서 회사 지인들이나 회사 주변에 있는 동기들이나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나 모여서 한번 팀을 꾸려가지고 어떤 게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만든 지 한 달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어요. 벌써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이드 잡을 꿈꾸고 계시다니. 근데 뭐 나쁘지 않죠. 뭐 비영리적인 활동으로 자기 개발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얘기도 한번 해보죠. 취준생 때는 몰랐는데 막상 취업하고 나니까 엄청 더러운 점. 이거 진짜 짜증난다. 뭐 그런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민? 잠깐만요. 지금 머릿속에 필터하고 계시죠? 잠깐만요. 여기 편집해 주세요. 편집 안 해도 될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더러운 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높으신 분이 아직 퇴근 안 하셨으면, 약간 좀, 언제 갈까? 말하면서 좀 눈치도 보고, 그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눈치 보고 퇴근하는 거 그 되게 안 좋은 거긴 한데 옆에 사람들도 하니까 신입 입장에서는 그런 눈치를 받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신입이다 보니까 초반에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막 다른 분들은 막 엄청 바쁜데 저만 또 놀고 있으면 또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자꾸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시간이 텀이 생기면은 항상 팀장님한테 혹시 뭐 일 없냐 이러면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엄청 일 잘하고 계신 건데 일 찾아서 하면서 팀장님한테 일할 거 없냐라고 물어보면 엄청 능동적이게 일하시는 거죠. 네, 그럼 그게 뭐 야근은 눈치 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럼 멍멍님은 막상 취업하고 나니까 짜증나는 거, 더러운 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일반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팀이 엄청 큰 팀이 아닌 경우에 제가 그런 경우인데요. 어떤 임원 혹은 어떤 그 직급에 있는 사람의 어떤 사내의 그 진급 수단 이런 걸로 이용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어떤 실적을 좀 내고 싶은 어떤 임원분이 우리 게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한 어느 정도 마케팅비를 이 정도 쏟아붓고 해서 이 정도 내가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를 우리 게임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럼 갑자기 우리 게임은 서비스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매출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에서 밸런스 이런 것들 다 파괴하면서 급하게 두 달 정도의 시간을 줬다. 그럼 급하게 막 상품도 내고 막 유저들 어떻게 보면 등쳐먹는다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기존에 줬던 아이템들 밸런스 다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상품 내고 막 이런 경험이 가끔씩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는 게임 잘 굴러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주 재미난 답변을 해주셨는데 자기 실적을 위해서 원래 잘 워킹하고 있는 게임을 무리하게 매출을 내다 보니까 황금알 낳는 거위에 배 가르는 그런 BM을 판다. 그런 말씀 맞나요? 네, 맞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상황 아닐까요? 네. 네, 슬픈 말이긴 한데 약간 좀 라이브가 오래된 게임에서는 조금 일반적인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 슬픈 게임업계 현실을 이 인터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취준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 간단하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죠. 저는 일단 면접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서류를 붙였다는 거는 어느 정도 문서를 쓴다거나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면접은 되게 운도 많이 작용하게 되고, 면접관이 그때 누가 나왔느냐, 그리고 몇 시에 면접을 받느냐도 합격에 되게 큰 당락을 좌우하게 돼요. 근데 항상 탈락을 하고 나면은 내가 잘 못해서,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탈락했다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 쪼개대더라고요. 근데 취준생 여러분들은 좀 자신한테 좀 많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 면접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준생들한테 진짜 따뜻한 말을 제대로 잘 해주신 것 같네요. 자기를 너무 쏘아붙이지 말고. 갑자기 숙연해지는데. 네, 그럼 멍멍님 마지막으로 취준생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무래도 게임을 대부분 좋아해서 뭐 이쪽 게임 회사에 업계 발을 들이고 할 텐데 그러다 보면 게임을 계속 일처럼 하게 되잖아요. 분석도 하고 조사도 하고 공부 목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이제 좀 재미 없어지고 하는 게 지칠 때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근데 회사에 와서도 계속 해야 돼요. 그때 지치면 안 돼요. 그때 지치면 안 되고, 회사 와서도 무슨 레퍼런스 조사다 하면서 계속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격려도 격려지만 그때 지치면 더 힘들어요. 아직 지치면 안 돼요. 게임을 지치지 않고 좀 많이 계속 어느 정도 좀 즐기면서 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았겠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취준생분들이 게임을 안 지치고 했으면 좋겠어요. 게임을 일로 하면 정말 지치기 때문에 안 지치고 천천히 하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럼 이것으로 인터뷰는 마무리를 하고 댓글로 이분들한테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댓글을 남겨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얘기를 받아서 대신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